무하고 또 다른 머플러, 싱킹 공간에는 350A 인산철 배터리, 3000W 인버터, 그리고 무시동 히터 현재 작동 중. 어우 뜨거워. 상부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54의 전동 침대 시트가 있고, 천정 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4인승 모두 2022년도에도 은퇴자분들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아,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비가 오면은 아마도 봄이 멀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역시 오늘도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출고 영상 담습니다. 상부 하이루프 디자인 솔라가 노블라지 세트 썬팅 필름, 아래쪽인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자, 본 차량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힌트 주면 은퇴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드죠. 자, 1열 쪽은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정정합니다. 가솔린이에요. 이렇게 스탑앤고 표시가 없으면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이고요.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1열 쪽에 특별한 거 없죠. 이렇게 목쿠션만 장착했고,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이렇게 보조석에는 12.5인치 현재 유튜브 대기 중이고요. 자, 순정 핸들 그대로 사용했고, 아래쪽에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노리움 장판, 그리고 상부엔 라인 매트가 깔려 있는 1열 모습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열이죠. 2열 쪽 딱 비춰봅니다. 사이드 스텝 현재 없고, 이렇게 평탄함이 요트 바닥, 넓은 2열의 레그룸 보고 있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요트 바닥은 늘 설명했죠. 이렇게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햇빛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 확실히 지켜주면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서운하다고 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상부 쪽도 마찬가지 비춰봅니다.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고요. 현재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은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할 수가 있는 자체 스피커 내장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 골고루 떨어집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센터 등은 베이지와 블랙 컬러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과 비교 환영한다고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열 쪽에 황제 차박 4인승 2열의 넓은 레그룸 정말 정말 넓죠. 여기에는 새로 개발되는 아트원 리어 테이블, 즉 전자레인지가 포함된 리어 테이블이 조만간 장착된다는 사실도 밝혀드립니다. 자, 측면 쪽에서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왜냐? 현재 겨울비가 오고 있거든요. 자, 후속 쪽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후속 쪽에서도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쪽 디자인 하이루프 상부 보조 제동 등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기아 순정과 많이 다르다는 거 설명 자주 했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우측에는 글로벤 마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서 출고되는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 후속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부 쪽에 비춰봅니다.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는데 현재 캠핑 등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업그레이드 모습이죠.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하나의 버튼을 심어 놓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캠핑 등이 들어옵니다. 즉 주 배터리가 아닌 보조 배터리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밤새 틀어놓아도 방전될 염려 전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상하 작동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오픈했을 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훨씬 더 개방감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봅니다. 현재 침대 시트는 승차 모드를 하고 있고, 4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당겨진 상태. 자, 넓은 수납 공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죠. 3세대 4세대의
카니발은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 이 싱킹 공간엔 어마어마한 전기 장치. 자, 현재 350A 인산절 보조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3000W 절체 기능인 인버터와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가 이 싱킹 수납함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각종 배선 릴레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정말 싱킹 공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죠. 자, 싱킹 공간을 이렇게 덮어도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넓은 적재 공간 나오고 있고 롱레일 통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 심대시티 되기 전에 한번 안쪽도 비춰보겠습니다. 1열에 2명 그리고 전동 침대시트에 2명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고요. 전동 침대시트에 승차할 시에는 반드시 사이드 쪽에 있는 3점식 안전벨트 꼭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본 전동 침대시트는 TS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서 3인승이 아닌 2인승으로 인증이 되었다는 것도 밝혀드립니다. 3명이 앉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넓은 레그룸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서울 지나면은 2열에 리어 테이블 출시합니다. 반응이 어떨런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상부 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기아 순정의 21.5인치 모니터와 비교하면 상당히 서운하죠. 현재 영상 틀지 않은 상태고요.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용히 침대에서 영상 시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출고 전에 작동 여부 문제 있는지 모두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버튼 누르면 등판이 뒤로 넘어오는데 소리, 잡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등판이 이렇게 완벽하게 내려간 상태에서 방석 부분이 층이진다고 자주 설명드렸죠. 이 방석 부분이 층이지는 걸 없애기 위한 또 다른 버튼 역시 아날로그죠. 이렇게 등판과 방석이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아투원의 특허, 이미 결정이 났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더불어 언더서포트 펼쳐볼 건데요. 언더서포트 올라오는 시간 약간 있습니다. 자, 열선도 역시 확인.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 얻을 수가 있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뒤로 뺀 상태에서 양쪽에 있는 암레스트를 옮겨주면은 최대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고 당연히 테일게이트는 여유있게 닫히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4인승 황제차박 모드의 1850 사이즈 침대 모드, 당연히 열선 현재 작동 중이고요. 전기장치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무시동 히터 보고 있는데요. 무시동 히터는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더 누르면은 36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약간 내려보겠습니다. 32도를 했고 한번 더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더 누르면은 시동이 켜집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 그리고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죠. 한번 누르면 닫히고 다시 한번 누르면 열리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즉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원,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의 열선 공급,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의 전원을 공급하는 컨트롤 전원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48 100%, 즉 350A 인산철 배터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220V 인입 장치, 그리고 출력 이쪽에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도 220V 출력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인버터 스위치만 올려주면은 220V 전기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고, 역시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황제차박 4인승 모두, 즉 대한민국 1000만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4인승 황제차박 모두, 그리고 전기 장치 풀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사계절 모두 떠날 수 있는 자신감 생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4인승, 6인승 황제 차박 모두, 그리고 9인승, 7인승 순정 상태로 탈 수 있는 모두, 그리고 의전 시트까지 모두 볼 수가 있으며, 현재 구독자 수 2만 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2만 명 이벤트도 충실히 준비를 하고 있고,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계속 출고가 되기 때문에 빠른 출고를 원하시면 아트원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겨울비가 내리는 날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톤24 채널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4인승 황제차박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